국민 대다수가 허리 통증을 느낀다. 척추보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가 아이고 허리 아파라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느껴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척추 질환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와 관련된 내용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디스크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와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통증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자주 발생하고 흔히 자연 치유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 싶으면 만연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거나 다리가 저리지 않는 이상은 또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또 허리 디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통증을 여기서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부터 그다음에 어떤 직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척추질환 오늘 걱정 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네,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또 척추 질환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디스크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경추, 요추, 그래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가 가장 중요한 척추질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척추질환 디스크 보험에 대해서는 실비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다양하게 또 보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놓고도 가불박론이 정말 심하죠. 그만큼 척추질환의 환자의 현황에 대해서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고 있나요? 네, 척추질환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발생을 하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10대, 20대의 60%가 허리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고요. 무거운 가방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척추 측만증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 젊은 층 또 노년에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60대 이후의 척추 질환은 또 더욱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60대 이후가 되어 나타나는 척추 질환은 후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그야말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척추 질환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 또 척추 관협 협착증이라는 수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누구나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리가 저린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뒤로 젖혔을 때 아니면 앞으로 숙였을 때에 따라서 증상이 좀 틀리기도 하고요. 증상별로 조기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병원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가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 증상을 갖고 있지만 디스크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척추 질환 보험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대 남자 척추 질환 보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37세 남성분이 남성분의 아내분께서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우선 비갱신형 보험이라 보험료 인상이 없는 장점이 있고요. 만기는 80세, 90세, 100세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만기를 가입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표는 80세 만기로 설정을 좀 해드렸고요. 여기서 디스크 관련 진단비, 관절 수술비, 여기에 또 인공관절까지 포함을 시켜서 척추질환 수술, 입원, 한방치료까지 가능한 보험을 월 23,5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도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가성비가 진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화면을 하나 넘겨보시면요. 먼저 진단 자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경추 그리고 경추 이외에 디스크 발생시에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와 있고요. 특정 류마티스와 척추 재해, 골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 지급이 가능하냐? 회당은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아니면 한 번만 1회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회당으로 다 지급이 되시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십자인대와 병원 연골, 아킬레스건 인공관절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십자인대 파열이 흔한 수술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또 십자인대 파열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담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공관절 또한 역시 노후에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있는 운동이나 사고 때문에 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수술 특약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 관절 수술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척추 디스크는 젊은 층들도 많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입을 하셨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보험으로는 보상을 잘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방치료로 인한 첩약, 그다음에 침 맞는 거, 약침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리치료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까지 다 보상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낸 돈의 50%까지 보험을 돌려받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다 소멸시킬 거냐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냐도 고객님께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상으로 한방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비갱신이라서 보험료 인상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 보험 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 요즘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칼로 찍고 째고 하지 않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시술로 다 들어가면 수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척추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5년 이내에 재수술을 하는 확률이 13.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술비를 회당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정말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수술 회당 지급받을 플랜으로 꼭 가입을 하셨는지 체크하신 다음에는 수술비의 크기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을 회당 받는 것보다는 큰 금액을 회당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좀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구체적으로 수술비 플랜 짜주신다면 전문가님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척추질환 수술비 플랜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짤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하나보다는 두 개를 합쳐서 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장 내용을 보시면 후유장애,
저희가 척추 쪽은 분명히 수술을 받게 되면 효율 장애가 남습니다. 그래서 3%부터 100%까지 중에 효율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장애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질병 수술비 또는 상해 수술비로 내가 다치거나 허리가 아플 때 가서 시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106대 질병 수술비, 척추 질환 수술비까지 포함을 하셔서 내가 척추 질환 수술을 했을 때 최소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랜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짜느냐, 그리고 보험료를 내가 얼만큼 납입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플랜을 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 수술비를 또 하는 방법, 그 플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척추 질환으로 후유장애 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척추 질환을 설명하기 이전에 후유장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면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유장애는 상해든 질병이든 내가 다친 부위 또는 질병으로 아픈 부위에 따라서 기능을 상실하고 아니면 절제를 시켜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분명하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장기별로 3%부터 모든 100%까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척추질환은 더더욱이나 허리나 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뼈는 척추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 효율장애를 100% 남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했을 때도 효율장애를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효율장애는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보상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후유장애 대상 부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귀, 코, 입, 머리, 허리, 척추, 그다음에 치아, 손, 발, 그다음에 장기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 각각의 부위별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비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하나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하나 암에 걸리면 없어지지만 이건 또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되는 보장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유장애 모든 신체 부위가 개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척추질환에도 후유장애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척추질환의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하시면 병원에 가실 겁니다. 가셔서 MRI나 CT를 찍은 후에 의사분이 디스크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10% 정도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고 하시면 15%에서 20% 정도 후유장애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다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허리가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경추가 골절된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된 골절은 완전히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요 퍼센트랑 똑같이 남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증상에 따라서 후유장애 보상도 좀 다르다라고 하네요. 전문가 상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유장애 보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진단비 보상과 후유장애 보상은 굉장히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진단비는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승근경색 진단비처럼 한 번만 보상을 하고 없어지는 보장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금 3% 후유장애가 발생했으면 10%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7%를 더 받을 수 있고 50%가 됐을 때는 또 차액분을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반복 합산 또 추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부위마다 반복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1억을 가입해 있으면 눈에 1억, 귀에 1억, 그다음에 뭐 척추에 1억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면 휴의장애 보장 가입 시 이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보험을 5억 정도 가입을 했는데 10%의 휴의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5억의 10%인 5천만 원을 보장을 받고 또 더더욱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10%, 20%, 5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그냥 아프지 않고 노화로 인한 보장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가 뭐 추가적으로 보상도 가능하고요. 또 심각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보상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보상에 대한 내용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료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후유장애는 일단 두 가지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상해 후유장애 가입 예시를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휴의장애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 휴의장애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 척추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보상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휴의장애로서의 가입 상담은 꼭 전문가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보험과 또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곧 7월이 되면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1일이면 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아예 출시를 못하는 회사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회사들도 꺼려하는 보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있던 보험을 지금 6월 말까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7월 1일부터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보장이 그중에 빠져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착한 실손으로 조금 전환하는 걸 권유해드리고요. 1월 이후에는 더 안 좋은 보험으로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구실손의 최선의 보험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척추질환에 대한 통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면 1회 통원이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통원에서 면책 금액 빼고 14만 5천 원을 받을 텐데요. 그게 옛날에 가입했던 거는 10회면 1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착한 실손에서는 105만 원. 그 다음에 지금 4세대 실손으로 가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한 70만 원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척추질환이 앞으로도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부실손, 그다음에 착한 실손, 그다음에 4세대 실손까지 좀 포괄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보험업계 이슈로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보셔도 마찬가지로 통원했을 때 면책 금액도 틀려지고요. 보험 금액도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얼만큼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으실지 아니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7월 1일에 4세대 실손으로 또 바꿔주는 게 좋은 건지를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임신, 출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선천성 이런 것들은 보상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이 좀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느냐를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